김재경 씨와의 호흡, 무녀지간의 호흡 어떠셨는지, 어떤 기대가 되는 점이 좀 있을까요? 그거 괜찮았지? 네, 재경이가 너무 예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꿈이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경시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고 감성적이게 또 작품에 임하는 태도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저도 재경이가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예정입니다. 네, 영화로서는 첫 주연이에요. 더욱 감회가 좀 남다를 텐데 첫 영화 여주, 느낌이 어떤지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디션에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제가 한 배에 탑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뭔가 어깨가 굉장히 무겁지만 관객분들에게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최대한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윤 선배님과 무료로서 호흡을 맞추었는데 아까 윤 선배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완전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떨릴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기대되는 배우고 싶은 거 그런 거 좀 기대되는 거 있어요? 선배님과 연기하면서?
기대 너무 다방면으로 많이 되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건 네. 저희가 전체 2등을 몇 번 했어요. 네. 네. 2등 끝나고 제가 나도 뭔가 막막하거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선배님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궁금해하거나 막 다 막막했던 부분에 대한 솔루션 조언을 싹 해주셔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촬영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나는 와 윤영 선배님 마이크 잠깐 한번 받아주세요. 네. 아니 그런 거를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엄마라서 그런가? 아, 엄마라서.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작품으로 스타트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요. 네. 네. 그리고 제 성격 그대로 연기할 수 있는 역할 캐릭터가 네. 처음이에요. 와, 그 캐릭터가 그대로예요, 정말? 네. 그래서 자, 이 남녀 두 주인공 말고 내가 나오는 간이역, 네, 우리 정민이가 나오는 간이역은 네, 어떤 간이역으로 보일 수 있겠다. 지금 됐어요? 유지 됐어요? 아, 예. 너한테 한 거예요? 네. 아, 네. 글쎄요. 요즘 뭐 콘텐츠들이 보통 불륜, 뭐 폭력, 범죄, 스릴러 이런 쪽으로 편향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 이런 따스한 드라마, 매니로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어쩜 저같이 이런 갈증을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방이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그 좀 보기 드문 감성 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굉장히 따뜻한 얘기이고 사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죽음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 그런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앞으로 삶에 대한 그런 좀 따뜻한 시선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끌리게 됐습니다. 네, 작품 출연한 결심. 네, 사실 제가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카페에서 대본을 읽고 있었는데 아 멋있다. 그려진다. 네.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또 많았어 세상에.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읽기 시작하면서 카페에서 혼자 대본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잔 한잔 심호흡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다 읽고 나서 아, 이 작품은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읽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많은 분들께 함께 공감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출연 결심도 영화가 됐어요. 아, 좋았습니다. 자, 다음 또 같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재경 씨. 처음에 이 영화의 오디션 제의를 받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하루하루 바삐 움직이며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되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살짝 무시하고 생활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책을 딱 읽으니까 내가 너무 내 감정을 소홀히 대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정 하나하나를 천천히 다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글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걸 꼭 도전해 보고 싶다. 야 말 잘하는 거 좀 봐. 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바쁜 현대인들에게 뭔가 하나하나 감정을 다 진솔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아, 그래서 오디션이 봐서 됐어요. 네, 오디션이. 우와, 대박 사건. 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려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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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으로 가기까지를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간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차가, 출발을 하고, 여기에 가기 전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느꼈던 게 어쩌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잘하고 계신가 보군요. 달변가시라고 소문났습니다. 네. 검색 올라오면 김정민 달변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이 글을 쓸 때 보통 한 2시나 3시 정도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런 작품을 쓰었어요. 작품 쓰시면서 왜냐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제가 주인공 여준아 남주가
그러니까 다 병이나 또 좀 죽음을 가는 그런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이걸 가장 어떤 사람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라든가 아니면 말기암 환자라든가 그러니까 죽음을 만약에 받아들여야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희망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희귀병이나 말기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피하라고 또 뭐랄까 좀 건강하게 마지막 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했을 때는 단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희망 그들한테 희망을 주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